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뭐 오늘 한숨 쉬었는데 이번 주에 어쨌든 뭐 살짝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금의 관망 심리가 나타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무래도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이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MC 같은 경우에는 14일,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은 15일, 그리고 일본 은행은 16일에 통화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의 관망 심리가 짙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매도 포지션을 나타냈습니다. 신흥국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금 줄인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약간의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다만 금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발표가 된 다음에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많이 퍼져 있다 보니까 충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다 보니까 FOMC 이전까지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일부 종목군들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도 보면은 기술주가 강하고 특히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네. 오늘장에서도 2차전지 그러니까 2차전지가 장 초반 부터 했을 때 수급을 모두 다 빨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이전보다 많이 줄었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일부 섹터의 강세 흐름만 나와주고 있는데 2차전지 섹터가 강하면 2차전지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종목군들에 따라서 좀 강세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다만 이슈 플레이에 따라서 테마성 장세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테마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관련이라든지 이런 테마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이번 주에는 뭐 FOMC 회의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그전까지는 소강 상태일 수 있는데 과연 그 발표 이후에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더 기대가 되는 이번 주의 모습이네요. 자, 그러자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업종이나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FOMC 회의 전이기 때문에 좀 고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움직이는 섹터만 계속 움직이고 네네. 있어요. 특히 뭐 2차 전지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엔터라든지 조선 같은 계속 언급이 되는 섹터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선택을 할 때 계속 강세 섹터 내에서 고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내일장 섹터로는 엔터 쪽을 골라봤습니다. 엔터요? 물론 엔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고밸류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봐야 하는 섹터가 엔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적 베이스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터 4사를 봤을 때 연평균 영업이익이 3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특히 K-POP이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세븐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초동 판매량이 400만 장 이상을 달성을 했는데 이거를 개별 아티스트 단이 아니라 개별 아티스트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적은 맞아요. 하지만 스트레이키즈도 그렇고 세븐틴도 그렇고 400만 장 이상이 초동을 돌파를 했다는 건 점점 K-POP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BTS가 깔아놨던 길을 세븐틴이 걷고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걷고 그다음에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걸을 수가 있다 보니까 보다 더 지금 더 큰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금 보면은 앨범 판매량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콘서트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콘서트를 예매를 했는데
티켓 가격이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어떤 공연을 예매하셨나요? 저는 싸이 콘서트 예매했습니다. 싸이 콘서트요? 아, 여름에 가시려고요? 네. 네. 콘서트를 보면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도 보면은 세븐틴이라든지 이런 그 콘서트 티켓을 네. 보면은 계속적으로 단가가 네.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점들을 보게 됐을 때 고정비는 계속해서 깔려 있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 판매량이라든지 혹은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영업이익 측면에서 더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YG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약간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를 좀 봐야 된다라고 김신현 팀장님은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브나 뭐 JYP나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최근에 뭐 다른 전문가나 시장에서는 그러면 안 올라온 엔터주들도 이제는 좀 봐야 할 차례다 그런 이야기도 많으니까 종목을 한번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엔터랑 다르게 네. 식음료 쪽을 가지고 왔는데 예. 네, 보라티알이라는 종목을 보라티알이요?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했을 때는 유럽 식자재 수입하고 유통을 하는 기업인데 일단 관련주로는 천일염 관련주로 부각이 예, 예. 되고 있습니다. 그쵸. 오늘 시장에서도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했을 때 천일염 관련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장 후반에 인산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찍었고 그리고 네. 신성홀딩스라는 종목도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신성홀딩스가 원래는 사료라든지 곡물 쪽에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사료 곡물 쪽으로 부각이 많이 되었었는데 자회사에서 천일염을 판매를 한다라는 이력으로 20%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천일염 관련했을 때 순환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라티알이 있습니다. 보라티알 같은 경우에는 시솔트 소금 보라티알 천일염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주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후쿠시마 원전 관련했을 때는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류 시운전을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모멘텀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천일염 관련주라든지 후쿠시마 관련주들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다가 올리브유 관련주로도 엮여있는데 식음료 관련주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6년 이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설탕이라든지 뭐 원두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지 올리브유에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쵸. 보니까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까지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라티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지금 접근이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라티알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보라티알이 좀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음식료, 식음료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수와 관련된 소금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가 좀 엮여 있으니까요. 한번 내일 시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출발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미리보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